우선 일본 교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장이 바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1877년 명치 10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핵펀치를 시원스럽게 날렸습니다. 이 태정관 지령은 우리 쪽에서 말하자면 핵펀치, 일본에서 보면 완전히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경위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니현 땅으로 올려야 되는가 하는 이 지리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보통은 문장 한 줄이라든가 한 페이지지만 이거는 14개의 많은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문서 원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결제한 결제 품이서입니다. 일본 내무성이 상신에서 올리고 9개성 중에서 3개성, 그 다음에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 이 태정관은 말하자면 총리실입니다. 총리실. 그래서 일본 정부 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공시한 것입니다. 요 원문하고 결재한 인물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은 같은 내용이 두 개 문서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태정유서는 공문록 내용을 공시한 것입니다. 또 태정관 지령에는 맨 오른쪽에 이 문서 제목을 새롭게 붙였습니다. 일본 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본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건가? 그거는 그때로부터 18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 안영복 사건 때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외무성은 철저하게 모르는 척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부성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에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거기 나오는 섬 송도는 독도가 아니다 하고 잡아떼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평가절하하고 격하시키고 그런데 우리 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지금 노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 지도를 봐도 거기 나오는 섬 송도가 독도라는 것은 명백하고 또 부속 문서에 이렇게 설명이 아주 송도가 어떤 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왜냐하면 태정관 지령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의 논리 전체가 거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일본 다케시마 연구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위에 것만 예를 들자면 그때 서양인이 잘못 그린 지도를 보고 착각을 일으켰다. 참 전체적으로 보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삼류 관변학자들의 삼류 코미디입니다.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내 학계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양심적인 학자는 한일 시민의 우호를 위해서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태정관 지령에 의하면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독도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학계에는 행정기관 내부 문서이므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또 어느 재단은 아까 시모조마사오 그 황당무계한 주장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정관 지령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시하고 있나 전시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성 최종 결재한 공문서가 아닌 내무성 질의서를 대표하는 문서로 전시를 하고 있고 또 반페이지짜리 외무성의 이 조선 정탐서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갔더니만 아예 전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장만 두 줄로 설명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핵펀치라 그랬는데 이 그림입니다. 손방망이로 만드는 겁니다. 핵펀치를. 이런 거를 우리 어느 재단 또 우리 학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도 막부 때부터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일본 교과서 이런 주장하는데 이거는 태정관 진영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일본 어부들은 남의 나라 땅에 몰래 들어가서 고기잡이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이 일본 어부들 울릉도 도의 금지령을 내리고 조선 땅을 인정한 겁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입니다. 네, 그때 이 11명이 안영복을 비롯한 11명이 타고 가서 갔을 때 이 깃발 단모습 이게 이제 일본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그때 간 11명의 그 지역 분포 이렇습니다만은 막 우리는 그 안영복 개인의 영웅적인 행위로만 보지만은 실제 그 인원 구성 면에서 주력 부대는 순천성 뇌헌입니다. 그때 여수 흥국사는 순천 북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어부들이 한 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 나이토 세이츠는 도적질이다. 이 도적질을 가지고 실효적 지배에 근거한 영유권 확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고 명쾌하게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지도는 뭐 그때 울릉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지도입니다. 이건 뭐 근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에 정당하게 심한의원에 편입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정관 지령으로부터 28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보다 28년 후에 주인 없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편입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불복이 되는 거죠. 뭐 그 조선 영토로 기록한 공문서들 너무 많습니다. 요거는 조선 강원도 편에 기록하고 있는 최신 한국 실업 지침입니다. 일본 저기 그 정부 관계자가 대거 여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문을 쓰는 형태로 여기에 대거 관여를 했습니다. 막 그 중에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가담자도 있고 그런데 한국 영토로 기록한 책에 정부 관계자가 서문을 썼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 땅을 인정한 게 됩니다. 그때 이 일본 어부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알고 조선 정부에다가 물개잡이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낙가의 요자부로입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 때 이 시점이 바로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딱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똑같이 프랑스 신문, 영국 신문에 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 좀 복잡합니다만은 왼쪽에 이 시점에서 빼앗은 땅은 전부 돌려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 때 그대로 해서 인계를 받았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더라도 해석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있다 하는 말을 우리 국제법 학자나 심지어 어떤 정치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있으니까
미국한테 따져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기에는 이 섬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또 그 첨부 지도까지 만들어서 그 귀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소련 의견 대립이 있자 그 후에 방침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독도 같은 자잘한 섬은 열거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있던 독도가 나중에 빠졌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뭐 요새 화투 그림 가지고 문제 많은데 이때 냉전 체제로 미국하고 소련이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아니 파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간단하게 하자. 쉽게 말하면 고스톱 복잡하게 치지 말고 투장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독도가 누락됐다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락됐다 빠졌다 하는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그 첫 단추를 깨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 미국 대표도 두리뭉실하게 했다고 말했고 물론 뭐 우리말로 두리뭉실이란 말을 안 썼겠지만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봐도 보시면은 전부 제도, 열도, 군도 이렇게 다 섬들의 집합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세 개 섬만 이름을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영국 쪽에서 그래도 좀 몇 개 섬 정도는 예시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아마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것만 우리 국내 학자들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국은 조약 서명국이 아니므로 동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예외적으로 21조에 한국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핵심적인 거, 요 파란 요 부분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을 누락시키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대타 조작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 조약 발효로 독도도 조선 종전대로 심한의현 관할로 복귀되는 걸로 됐다. 맞고 틀리고는 둘째 치고 가네. 이거는 일본 우익책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베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다 대조해봤습니다. 요 날짜, 연도 날짜 이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일본 영역 참고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역 안에 있다. 근데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일본 영역 참고도 관련된 일본 국회 속기록을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바꿔서 번역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하는 사람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 원문에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있느냐? 다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는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일본 삼류 찌라시 혐한 책자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이 혐한 책자를 표절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틀렸습니다. 이 일본 혐한 작가가 독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국이 48개국인지 42개국인지 그것도 모르고 썼는데 그거를 우리 학자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인용표시라도 하고 한 사람은 인용표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또 이 논문이 온갖 유명 대학 학술지부터 해서 다 실렸습니다. 문제는 국토방위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소속 연구원이 이런 일을 했고 또 혈세로 운영되는 무슨 개발원이 연구 지원했고 아까 무슨
역사재단 이야기했죠. 역사재단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유명대학 국제학연구소가 이런 논문을 실어뒀습니다. 저는 이런 짓을 한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의 풍토가 문제입니다. 아까 뭐 민족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논문을 쓰면은 그 사람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자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 풍토가 이 병적이고 망국적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제가 국회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본 측에 편향된 연구 논문 11편 중에 8편이 국민 세금으로 논문이 작성, 지원해서 작성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포기할 영토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했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자잘한 섬은 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일본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 때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영역 참고도입니다. 2014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요 지도입니다. 제가 이걸 공개했더니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검증해봐야 된다 하고 홍보방해하고 무관심하고 한데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를 욕해놓은 그 댓글 A4 용지 5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때 50페이지인데 지금 아마 100페이지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일본 군관계 연구기관에서도 간접적으로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지도를 입수했냐고. 이걸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했으니까 인정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한국 정부에서 미국한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독도를 명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 된 거 아니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조약 체계를 주도했고 그 후에 미 국무장관이 된 들레스가 분명하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러스크 서안은 일본에도 알리지 않았다. 러스크 서안에서의 미국의 견해는 그저 48개 연합국 중에 1개국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러스크 서안은 조약 해석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러스크 서안에 대해서도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약간 왜곡되게 번역해 놓은 게 보입니다만은 다음 요거는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문헌적으로 해석해보자 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조약 문장 단어 하나하나 뜻 가지고 해석을 해도 더 분명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조약 유권 해석 업무를 한 3년 정도 봤습니다. 그 감각을 되살려가지고 한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떠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합국의 한국의 코리아에 대한 정의도 독도가 포함된 거였고 또 일본 그 대장성령 총리부령 일본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코리아에는 독도가 포함됐고 또 일본 영역 참고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적으로 해석을 해도 독도는 이 한국 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이승만 라인, 불법적인 이승만 라인으로 독도를 빼앗아갔다 했는데 이승만 라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쭉 있던 거를 개성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 예를 들면 울타리가 불법이면 그 소유권이 이웃한테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네. 이렇습니다. 고전에 있던 그전부터 이 공개적으로 간행된 지도는 전부 독도가 한국 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후의 지도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된다 하는 건데 요거는 예를 들면은 소송 상대방이 우리 측 자료를 다 약탈 소각에 가버렸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도 재판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몰랐죠. 모르고 있었는데 관보에 공시도 안 하고 또
우리 쪽에 알리지도 않고 했는데 1년 후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사실상 극우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자랑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미 우리가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통감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어떤 추측, 추정으로는 이때 우리 항의가 결국은 일제가 독도에 관한 자료를 다 말살시키는 그런 구실이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독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석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료 일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약탈 소각해 갔죠. 그런데 총독부 그 압수 대상 목록 51종 가운데 5종, 물론 이제 빙산 일각입니다. 물론 뭐 이거에도 많죠. 5종이 바로 직접 지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료를 다 약탈 소각해 갔다. 이거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교과서 문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핵펀치를 날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핵펀치라고 해서 무슨 당장 주먹으로 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떠는 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되받치는 것을 제일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한일 우호협력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게 바란다. 이렇게 정부 성명부터 이 태정관 지령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내부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학문의 자유를 빙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 측에 편향, 아까 제가 네 개 사례 말씀을 드렸죠.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 측에 편향된 연구 공모 활동하는 독도 연구자, 독도 연구기관에 철퇴를 가하고 일본 측의 자금 지원 등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 소위 배운 사람들, 일제의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배운 사람들의 빨가벗은 모습입니다. 노예 근성에 벗어나서 결의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